이건 내가 못해서 졌어. 화를 낼 수가 없다. 아니 병신 씨발 새끼님아, 광고를 내가 트는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지랄이세요. 도배하지 마세요. 나가세요. 아, 나가는 건 좀 오가니까 아봉 하세요. 예언하지 마세요. 예언하지 마세요. 요거 때문에 룩삼 진다 하지 마세요. 제가 실수하면 말해주세요. 그럼 제가 인정을 할게요. 지금까지는 제가 실수 안 했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무기 끼고 토템 골렘밖에 한 게 없어요. 여기서 이제 갈려요. 토템을 찍냐? 동전 만화의 토템으로 핸들을 순환시키냐. 이건 솔직히 뭘 하든 실수는 아니야. 최소한 어떻게 할까? 그냥 더 좋고 더 나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. 전 이렇게 가볼게요. 찍으면서 이렇게 가면은 데미지가 안 나오거든요. 지금 토템을 찍는다고 해서 할 게 없어. 다음 턴에 다음 턴 드로우가 사슬이었어. 만약 토템 찍으면 이게 드로우를 안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슬 오른쪽에 들어오는 걸 보고 오케이 안 잡히죠. 이러면 제 판단이 맞았어요. 실수 없었죠 이번 판. 이거 대대 아까운 거 아니죠? 무조건 잡아줘야 되죠? 왜 실수야 이게? 이게 좋은 것 같은데? 그 다음에 오! 좋죠 지금? 이번 판은 괜찮겠어. 솔직히 대무대무 사슬 그 가지수는 취향 차이지 실수라고 할 건 없어. 대무대무를 쓴 거는 비룡에. 왜냐면 다음 턴에 전쟁의 군대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니까.
참을게요. 상대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겠습니다. 제발요. 무르도 씨발 새끼가 요구 사람 같은 거 만들어 갖고. 아니 이거는 솔직히 내가 판단 실수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, 예를 들어서 요구사람 예측해봐. 10턴에 요구사람 나올 것 같아. 그래서 뭐 핸들 아꼈어. 어쩌라고? 어떡하라고 핸들 아꼈으면. 내가 요구 나오기 전턴에 한 개 4코 내면서 사술 건 거밖에 없는데, 비전 거인에다가. 그러면 토템 찍고 사술했어. 만약에 3코짜리 아꼈어. 그래 3코짜리 내 손에 있어. 그럼 뭐 어떡할 건데? 아니 서로 심리전을 하면서 카드 하나 내면서 치고 맞고 하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. 요구사롱 그거 때문에 내가 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나는 실수를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패가 좌우되냐고. 요구사롱 하나 때문에.